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수부동산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매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매물은 작은 임야인데요. 조망이 참 잘 나오는 곳에 있습니다. 돌아보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이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입니다. 오늘 매물은 우측으로 보이시는 임야인데요. 현재 벌목이 이루어져 있어 임야가 한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계는 앞에 영상물에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용도지역은 개발이 용이한 계획관리지역이고요. 현재 지목은 임야로서 면적은 1170평이 되겠습니다. 크지도 않고 적당한 면적으로서 다용도로 이용이 가능한 매물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곳이 도로와 본 토지가 접해있는 곳으로서 평탄지로 유지되어 있는데요. 이곳에다 과거의 소유자분께서 건축인허가를 진행하셨다가 건축물 안 하셨다고 합니다. 본 토지의 입구로 보시길 바랍니다. 본 토지 옆쪽 경계지로 자연국어가 형성되어 있으며 건축인허가 시 정화수로 배수관 설치 시 이용하시며 되실 것 같습니다. 본 매물을 소개하면서 서두에서 조망을 좀 언급해드렸는데요. 조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을 형상이 둥우리 형태로 자리잡고 있으며 동양쪽으로 시야가 탁 트여 있어 산능선 조망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는데요. 한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망이 참 좋습니다. 우측 방향은 남향이 되겠습니다. 건축 방향은 동양과 남향 사이로 선택해서 건축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본 토지를 멀리서 보시게 되면 통산으로서 경사도는 그리 세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야산으로 보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본 토지 위쪽과 안에서 보이시는 조망은 더욱더 좋다고 하십니다. 본 토지의 위쪽 경계는 나무가 보이시는 곳까지가 경계지로 보시면 되십니다. 본 토지는 나무가 없습니다. 오늘 매물 간략히 설명드렸는데요. 정리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다용도로 이용이 가능하며 면적은 1170평으로서 작은 임야로서 부담스럽지도 않은 매물입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설명은 전화상담이나 현장답사 시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